그럼 이런 옷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옷기 어디서 이제 그 출토가 돼 산출지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옷기 주요 산출지는 어떻게 됩니까? 홍산문화 옷기가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 그걸 가지고 연구한 결과 지금 이제 세 군데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군데는 수암이라는 지역이 있고, 연영성 수암현이고, 또한 군데는 연영성 관전현이라고, 수암에서 뭐, 저,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가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바이칼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덩총이라는 분이 이제 바이칼에서 홍산문 옷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논문을 발표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바이칼에서 홍산문화까지 옷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 해서 지금은 이제 약간 수면 아래로 들어간 거고. 그런데 이제 수암이라는 곳하고 관전이라는 곳에서 옥이 그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정설화된 것 같아요. 정설화됐는데 제가 한번 수암을 가봤어요. 옥공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나온 옥이랑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옥이랑은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다. 뭐, 그런, 그래서 수암에서 옥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옥을 수입하면서까지 이제 옥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홍산인들에게 옥은 매우 매우 중요한 중요하죠. 기물로 이제 그볼수 있는데요. 그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옥을 지금 사놔도 지금 어떻게 할이 옥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이게 보통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홍산인들의 옥기 가공 기술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옥 원산지를 가서 옥을 캐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저는 처음에 옥기들이 이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뭐, 크다는 개념이, 뭐,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생각지 않아서, 별로 주의를 안 했는데, 아니, 수암 지역에 가서 옥을 캐내는 걸 보니까요, 옥한 덩어리가, 1톤, 2톤이 나가요. 그 1톤, 2톤짜리를 계속 다듬어서 깨쳐내고 다듬겠죠. 다듬어서 뭐그 30cm짜리 옷길을 만들고 아니면 5cm짜리 옷길을 만들 그러는 건데, 그게 홍산문화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수암 옥을 나는 그 산지에서 애초에 가공돼 갖고 온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다만 홍산문화 지역에서 만들었다라고는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수암 일대나 관전 일대에 많은 그 유적들이,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홍산문화 지역에서 나오는 옥기들이, 그런 형태의 옥기들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 현실, 그걸 볼 때, 그 유적이, 유물이 발견되는 현실을 볼 때, 홍산문화 지역에서 옥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타당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옥기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를 갖다가 뭘로 기준을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잘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의 가장 큰, 평가의 대상은, 평가의 기준은 그 균형 잡힌 거라고 봐요. 균형. 그러니까 하나의 옷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하, 좌우, 그 대각선 등등에서 하나의 모든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볼때 홍산문화 옷기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유물들이라는 그 유물들을 보면은 그 비율이 다 맞는다는 거죠. 아니, 이게 크기가 폭이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맞고, 세세하게 이 안에서 그려지는 그, 안에서 새겨지는 그 비율 있죠. 그것이 대각선이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정도 옷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술이라든지 또 측정, 이런 것들이 당대에 가능했거든요. 가능했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기술들을 볼때 홍산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이제 그걸 추측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상당히 이제 옷기를 뭐 정교하게 아, 이제 그 비율을 따지면서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홍산 문화의 이런 옷기를 다루는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그 뭐 제 입장에서 고고학자 입장에서 완벽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옷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같은 경우는 그 이게 평면이 어느 정도 연마가 됐나는 걸 알기 위해서 탁본을 해봤어요. 탁본을 해봤는데 그 탁본을 해서 보니까 그 평면에 그 갈려진 정도가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도 이렇게 거친 부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면을 이렇게 갈아낼 때도 그 딱 그 같이 수평을 잡아서 갈아내고 또 가는 정도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갈았고 그건데 그러면서도 비율을 다 맞춰서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홍산 문화의 옷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홍산 문화, 이 그 사회 구성의 모습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할 수 있겠네요. 어떤 뭐 우리가 뭐 계급이라는 말을 써서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사회가 분화가 그래도 전문가 집단을 볼 때는 분화가 일정한 정도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게 어떤 홍산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계급이라는 거는 예. 사람 열 명 모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편하게 사용할 건 아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홍산 문화 때 계층이 존재한 건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 계층이 존재하는 거는 뭐 무덤의 형태를 보든 모든 게 다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 시간부터 얘기했던 걸 한번 보면은 그 신성구역이 있었고 또 옷기를 만드는 팀들도 있고 그럼 도자기를 만들 그 토기 있죠. 질그릇을 만드는 그 팀들은 없었는데 또 있어요. 질그릇 공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홍산 문화 때는 그 전문가 집단들은 나눠져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배 계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다 관 쓰고 이런 사람들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볼 때 그 이미 그때도 이제 통치 계급, 지배 계급이라는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다 보면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선뜻 얘기를 해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걸 볼 때 홍산 문화라는 그 사회는 굉장히 그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는 복합사회였던 거죠. 예. 전 그건 뭐 부정을 생각도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저는 뭐 사회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 가지고 예. 우리는 사회 계급, 계층, 지위, 분화 이런 것들을 너무 엄밀히 쓰다 보니까 이제 이 고대 사회에 적용시킬 때는 너무나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이 옷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이 홍산 문화에는 옷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동기 문화 어떻습니까? 홍산 문화 시기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물이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는데 고고학에서는 이제 한 세 점인가 이제 나왔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보면은 저 그 청동기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는 다루진 않습니다. 다루진 않아서 다만 홍산 문화 때 이미 청동기 기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뭐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홍산 문화 시기에 보편적이다. 그 얘기는 아직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홍산 문화 옷기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거는 전체적으로 500점이 안 됩니다. 아, 예. 5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유물들이 홍산 문화 옷기라고 해서 돌아다니는데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 옷기 진품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가의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홍산 문화 옷기라고 그러면은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홍산 문화를 이은 그 소하여 문화나 하가점 하층 문화 때는 사람들의 이제 이동이 상당히 활발히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도 하나 이제 섞임 현상이 이제 네. 나타나고 네. 예.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